KBS 8시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지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세대 주민들의 놀이터 사용을 금지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지요. 갑자기 놀이터를 잃어버린 아이들 얼마나 황당할까요? 임대세대와 분양세대 간에 겪는 갈등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 어디시죠? 종로 무학동입니다. 종로 무학동에 살고 계시고요. 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됐습니다. 15년 차 돼갑니다. 아, 15년째 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전체 세대 중에서 임대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임대 세대 한 554세대가 됩니다. 임대 세대만 554세대. 예. 예. 아, 꽤 단지가 큰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럼 전체는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1,300세대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임대 세대도 꽤 많은 편이군요. 예. 예. 임대 세대는 그 면적이 그 1호당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 예. 동수는 적습니다. 아. 두개동입니다. 두개동이 되고요. 예, 그렇게 예. 예, 여러 세대입니다. 벌칙 같죠. 예. 10평이 안 되니까 실평수가. 아, 10평이 안 되고요. 예. 네. 자, 어르신도 지금 임대아파트 사시면서 많은 서러운 일들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주로 경로당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경로당은 원래 이 전체 세대로 기준해 가지고 짓기 때문에 경로당 굉장히 커요. 예예. 그런데 임대 아파트 사는 그 주민들은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예. 왜 그런가요?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들 생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서름을 주죠. 아,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예, 못 들어오게까지는 않는데. 예. 경로당 안에서 예. 그 운영하는데. 돈 같은 걸 자기네들끼리만 걷어가지고 예. 뭐 음료를 사 먹는다든지 그 뭘 사다가 먹어도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은 주지를 않아요. 아 차별을 해요. 아, 대놓고 그냥 차별하는 거군요. 예. 예. 오는 자체를 싫어해요. 아 대놓고 차별하고 예. 그리고 뭐 오면 좀 눈치를 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많이 주죠. 저도. 아. 한 1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경로당인데도 예. 오게를 딱 오지 말라고 놨는데 오는 걸 그렇게 행동으로 못 가게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한 5명 정도 내지 10여 명이 사용해 한 100명이 사용할 거를 예 그렇고 우리는 임대 아파트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많으신데 한 200명 정도 돼요. 네 사용할 사람들이. 아유 진짜 많이 서러우셨겠어요. 예, 그래서 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햇빛 따라서 양지 따라 여기가 앉고 저기가 앉고 노인네들이 이제 물려다니고 예.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그늘 찾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햇빛이 자꾸 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단지 내에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안에 거기 조그만 경로당을 짓고 있어요. 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 예. 아유 같이들 이용하시라고 사실 경로당 지어놓은 건데 이용을 전혀 못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임대주택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을 따로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런 것뿐이 아니고요.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같은 단지 아닌데도 자기네 단지 안에는 차단기 설치하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네 그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질 못하게 경비원을 세놓고 저 주재시켜놓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예 경비원을 따로 세워놓고 차단기까지 만들었다고요. 차단기에서 예 딴 차는 못 들어오게 하죠. 아 그렇군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아 아유 그러면 단지 내 젊은 사람들끼리 갈등은 더 심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그 어린이들 그 학교 가도 예.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게 차별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걔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질 않아요. 아. 그냥 아파트 어린이들하고
또 임대 아파트 어린이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랑 놀지 말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쟤네들은. 아, 뭐 아이들끼리 인사 나눌 때도 몇 동 몇 호에 사니 뭐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그, 임대 쪽 아이들이면 놀지 말라 그러고 뭐 예, 그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아.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동삼소 같은데 예,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 예. 그 헬스장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스포츠 그 기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용어, 예. 요즘 스포츠센터 다들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 뭐,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임대 아파트 산다는 거면은 그 따돌리고 어. 예, 이렇게 같이 올려주질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또 그런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는군요. 예, 아주 굉장히 서럽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도 배워서 예. 그렇게 아이들끼리도 끼리끼리 노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예.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예. 어르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대아파트 주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민단체인 임대주택연합의 노기덕 사무총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심각해요. 근데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정말 이 정도인가요? 예. 정말 이렇습니까? 아, 예, 그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이제 제공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제공이 됐는데요. 예. 그 대체로 이제 삼통로나 이런 데 이제 합동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급이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분양하고 일반 아파트 같이 이렇게 이제 짓게 됐는데 그런 단지들이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지방도 뭐 그런 데 있습니다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아, 네. 네, 사무총장님 수화기를 조금만 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가령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뭐 가령 이제 뭐 그 단지 크게 보면 이제 한 단지 이제 분양 임대 이제 다니는 길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이렇게 출입구를 따로 내 가지고 다니게 한다든가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 다니는 아이들 다니는 길에 이제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애들이 같이 다니면 못 다니게 이제 뭐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철조망 같은 게 쳐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 이제 학교를 가려면 빨리 가려면 이제 분양 아파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아가지고 이제 뭐 철조망을 쳐놓는다든가 막 예. 그런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정말 보도가 되긴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예. 아파트 동가동사에 출입문 막아서 임대 예. 아파트 아이들은 먼 길로 돌아다니고 앞서서도 어르신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근데 예. 분양 세대 주민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긴 있는 건가요? 그 권한이라는 게 그 사실은 같이 전에부터 살던 동네들이 많이 이제 그 주인 집주인하고 이제 세수라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고 이제 그런 마을들이 동네였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에게나 그 다 한정될 수 있다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 사람 다니는 길인데 그걸 뭐 아무리 어린이라도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길인데 그런 권리는 누구한테 특별하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저 이 SBS 8시 뉴스에서 보던 놀이터 사용 금지 같은 경우에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예. 이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지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 뭐 시설 관리 보수라는 게 이제 물론 아파트 특성상 이제 분양 단지 속해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뭐 부담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슨 분양 단지 그 놀이터만 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분양 있는 아이들도 또 임대 아파트 단지 그 있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딱 그 뭐 그 유지 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놀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 좀 서글픈 그런 일이죠. 네, 말이 안 된다. 예. 임대 아파트 이사 가면 내 자식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예. 자녀 교육 때문에 임대 아파트 가는 거 고민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글쎄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옛날에 보면은 뭐 영구와 범생이 이래가지고 뭐 그런 보도 신문 보도도 나오고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은 영구와 범생이요? 예, 예. 그래서 영구 주택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이제 범생이 그래서 일반 분양 아파트 사는 뭐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 다 포함되겠죠? 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범생이. 그 예. 예,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아이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은 실제로 영구 임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실제 그 일어난 문제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많았다고 조사된 바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이 잘못된 그런 보도들이나 홍보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문제가 많고 뭐 그런 가정이 그런 가정이고 그런데 자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아이들을, 그런 보도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 그 가정이 또 열심히 사는 부부들도 많고 또 가족 간에 나누고 또 동네가 주민들 간에 나눔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들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점은 꼭 짚어봐야 될 점이네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은 것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임대 세대 분양 세대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정말 일부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의 이런 차별, 그런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또 대물림되는 게 아닌가, 가르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주거에 우리나라 잘못된 주거 문화라든지 그것이 이제 신분 평가에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좀 이 인식이나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집값 생각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하여튼 임대주택연합 노기덕 사무총장